10년의 역작입니다. 아우, 대단해요. 요즘은 각지에 보이는 계절이잖아요. 목 안에 전신을 그냥 짜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발 뒤꿈치만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씻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아니 요즘에 진짜 바짝 더 건조한 계절이라서 딱딱하게 굳어요. 그렇죠. 피부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막 뒤꿈치만 아픈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평상시에 풀로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오늘 브러쉬 드리죠. 브러쉬 두 개 무조건 드리죠. 네. 뒤꿈치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복숭아뼈, 발가락 사이사이. 진짜 개운해요. 오. 진짜 요 맛을 우리 꼬맹이들이 알아가지고 네. 엄마 브러쉬로 나 발 좀 하고 싶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진짜 이게 플루는 짰을 때 풍성한 호두 껍질 알갱이, 포도씨 네. 가루가 미세각질까지도 보세요.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도 이게 정말 오. 전문가가 시원하게 주물러주고 마사지하는 것처럼 그렇지. 고급 스파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개운하게 각질 관리가 되는 거고요. 네. 물 딱 그 씻어냈을 때 그 개운한 느낌. 아우, 부드러워. 진짜 막 그, 물이 막 미끄러져요. 막 온천 갔을 때 왜 물 보들보들 하면서 살이 그냥 손이 쫙 미끄러지는 듯한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보들보들 야들야들 진짜 좋고요. 여기에다가 진짜 플로럴 꽃향기가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이제 건조해지는 날씨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수건으로 닦을 때도 뻑뻑 닦게 되면 뭔가 너무 당기는 것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뻑뻑 닦아도, 닦아도 아주 그냥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네.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 아니 그리고 뒤꿈치 보세요. 그 굳어있던 딱딱하게 굳어있던 각질들 어디 갔어요? 똑같은 재발 맞거든요. 말랑말랑 뭔가 불리지 않고 네. 오래 놔두지도 않았고 바로 그냥 씻었잖아요. 플루의 기술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하고 났을 때 종아리 물, 얘 씻은 다리 안 씻은 다리 표가 나죠. 확인이 다르죠. 누가 보면 촉촉하게 오일이라도 바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윤기가 막 올라오니까 만졌을 100% 호두 껍질 가루에 포도씨 가루로 안팎으로 든 더블 케어로 각질 관리 끝난 거예요. 탱글탱글한 그 느낌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고 끈적거림 없고 보들보들 말랑말랑 네. 콜라겐 성분, 계절에. 골드 블렌딩의 오일 성분, 누에고치 유래 성분까지 실크 윤기까지 쫙 올라오죠. 이게 서서히 피부 감동이 다른 그렇죠. 관리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윤기가 서서히 더 올라오잖아요. 물기 날아가면서 이 윤기감, 이 탄력감 탱글탱글한 보세요. 14가지 좋지 않았다는 거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 쓸 수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게 플루 스크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플루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하나로만 충분히 관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워낙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나가실 때도 스커트나 이런 거 입으실 때는 안에다 타이즈라든가 신게 되는데 그렇죠. 막상 우리가 바디 로션이라든가 오일 같은 거 바르고 나면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끈적거리니까. 얘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촉촉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하나만 쓰시고 쾌적하게 하지만 그렇죠. 정말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에서 똑같이 판매 중입니다. 대용량 하나 가격만 해도 지금 25,000원인데요. 네. 25,000원짜리가 지금 번호가 9번, 10번, 11번 이게 몇 개입니까? 오늘 16개까지 가네요. 고맙습니다. 대용량이 일단 16개죠. 네. 근데 심지어 오늘 들어오시면 바디브러쉬가 조건 없이 무조건 2개.